안녕하세요. 월간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 2 제 17회차 정혜빈입니다. 오늘은 원효 대사님의 다 놓아버려라를 소개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옳다 그르다 길다 짧다 깨끗하다 더럽다 많다 적다를 분별하면 차별이 생기고 차별이 생기면 집착이 생기니 옳은 것도 놓아버리고 그른 것도 놓아버려라. 긴 것도 놓아버리고 짧은 것도 놓아버려라. 하얀 것도 놓아버리고 검은 것도 놓아버려라. 바다는 청계의 강, 만계의 하천을 다 받아들이고도 푸른빛 그대로요. 짠맛 또한 그대로이다. 즉, 더럽고 깨끗함이 둘이 아니요. 진리의 길과 세속의 길이 본래 같다는 가르침을 주는 내용입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 15년 5월호 34페이지에 깨달음이란 어찌 보면 미오적, 아직 깨닫지 못한 자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한 허심은 빈 마음의 경지에 논이 넌 것. 이것이 선에서는 깨달음의 모습이라고 하지요. 깨달음은 언어로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체득하는 길 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죠. 물이 차가운지 따뜻한지는 마셔본 자만이 아는 냉난자지. 부처가 몸소 체득한 깨달음은 오직 부처와 부처만이 안다. 유불 여불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여행자의 옷장을 보겠습니다. 스님, 어찌 옷장이 없는지요? 그러는 그대는 왜 없어? 스님, 저는 잠깐 들른 사람인데요. 나도 잠깐 들른 사람이라오.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여행자의 마음으로 산다면 무엇을 살까 보다 무엇을 버릴까를 고민하며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보험도 빚도 없는 대신에 자동차도 집도 없는 삶은 언제든 떠나고 싶을 때 쉽게 떠날 수 있는 삶이 아닌가 하는 마음입니다. 다음 35페이지 대불정 수능음경에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모두가 나그네요. 세계는 곧 여관집이다. 그러므로 한평생을 사는 것은 곧 하룻밤을 투숙하는 것과 같나니 그 하룻밤을 어떻게 투숙하고 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한 노부부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매일같이 꿀을 한 스푼씩 먹었답니다. 누군가가 그 이유를 묻자 혹시 자다가 죽게 되면 생의 마지막이 달콤했다는 기억을 하고 싶어서 그랬다는데요. 저도 오늘부터 한번 시도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종교의 사명은 미타정토 삼부경에 고통이나 번민하는 사람들을 고통이나 번민이 없는 경지로 인도하는 것이요. 염불, 기도, 독경, 사경, 참선이 아니라 진리를 통하여 매일의 생활이
본래 없는 경지가 되지 못한다면 종교로서의 가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37페이지 불림 문자라는 것은 경전의 뜻을 실천적으로 파악하라는 것이지 경전, 즉 문자의 부정은 아니지요. 이 실천적인 파악을 선에서는 체득이라 하고 가부좌를 트는 것이 선이 아니며 마음의 이치로 체득하는 선이 불교에서는 생명입니다. 논리나 편견을 타파하고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무소득이나 일체의 시비분별, 집착, 망상을 모두 떠나 공의 절대 경지로 인도하는 것이지요. 어떠한 자세를 취하느냐가 아니라 어떠한 마음을 지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45년여 동안 일자불설, 한자도 설하지 않았다고 하신 것은 언어에 의존하지 않으면 불법을 싹틔울 수 없었기에 지붕에 오르려면 사다리가 필요하고 개울을 건너려면 징검다리를 디뎌야 하듯 문자에 있지 않으나 문자를 떠나지 않고 문자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진정한 깊은 진리는 말이나 글을 써서 전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 불자님들, 법구경에는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보시는 이름이나 명예, 그리고 칭찬을 바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남을 도와주고 그들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 형성될 때, 부처님의 마음과 진리를 실천하는 보시행이 아닌가 하는 마음인데요. 보시하는 마음, 작은 것에 만족하는 마음으로 소담한 행복 일구어 나가시기를 기원 드리며, 바른불법, 바른진리를 전하는 SIB 불교 교육 방송 ARS 060 700 2037로 후원 부탁드립니다. 월간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 2 제17회차 정혜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